자, 어느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자, 그다음 거. 자, greedy 있지? 자, greedy 하면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탐욕스런 욕심 많은 뜻이에요. 자, 그다음 거. habitat 해보면요, 무슨 뜻이 되냐면 너 안적지? 거주지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거주지. 자, 그다음에 자, intelligent 있지? intelligent 무슨 뜻이에요? 지능적인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지능적인. 자, 그 다음에 invade 무슨 뜻이죠? invade 무슨 뜻이에요? 침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spaceship 무슨 뜻이? 우주선이란 뜻이에요. 우주선. 자, survive 무슨 뜻이죠? 살다, 생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warning 하면은요, 명사로요, 경고란 뜻이에요. 이 running이라는 애는요, 원래 run 이란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자, run 이란 단어는 동사로 경고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것까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럼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볼게요. humans, 인간들은, 아, 뭐 하대요? intelligent,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정답 뭐가 돼야 되겠죠? A가 돼야겠죠. 똑똑하니까 intelligent 하면 되겠죠. 아니다. 우리, 그럼 선생님 다 알려줬으니까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볼래? 한번 빨리 풀어봐. 1번부터 6번까지 빨리 풀어봐. 풀어봤지? 자, 그러면 보자. 2번. 자, when you approach something, 뭐할 때, 너가, 뭐야? 무언가에, 뭐할 때, 접근할 때, 정답 1번이죠? 다가가다라는 2번이 되어야겠죠? 아니, 채점 안 했네요.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She, 그녀는요, worried that, 대처리하기 걱정했대요. alien, 얘들아, alien이 무슨 뜻이야? 외계인이란 뜻이지? 외계인이 might invade, 침략할까봐. 뭐를요? 지구를요. 그럼 이때는 뭐겠어요? invade, 침략하다라는 B번이 되겠죠? 자, 4번. 허리케인은 파괴하고 있어요. 뭐를? 빌딩과 로드와 브릿지를요. 정답 뭐가 돼야 되는 거죠? 파괴하다가 돼야 돼요. 아셨죠? 5번. 몇몇 동물들은 survive in 살아남아요. extreme condition. 극도의 환경에서요.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되죠? 살아남다인 A가 돼야겠죠. 그쵸? 마지막. 그는 욕심이 많아요니까 A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 단어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to the context는요, 이거는 우리 본문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자, 우선 본문부터 볼게요. 자, 본문 우리 아직 안 풀어봤잖아요. 그쵸? 자, 이거 본문 풀고 할까? 아니면 선생님하고 해석하고 문제 풀어볼래? 선생님하고 해석하고 문제 풀어보는 게 낫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앞으로는 선생님 해석할 때 선생님 해석 안 해요. 알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한테 일일이 한 명씩 다시 해석시켜봅니다. 그러니까는 해석 숙제를 안 해놓으면 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해석을 꼭 숙제에 달아오세요. 아셨죠? 자, 봅시다. 그리고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거. 해석을 예쁘게 해오지 마. 알았지? 뭐 예를 들어서, he's pretty, 아, she is pretty 했으면 그녀는 예쁘다. 이런 식으로 해주지 말고, 그녀는 이다, 예쁜. 이런 순으로 순서대로 해석해 보세요. 아셨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 읽어볼 테니까 우선 아니다. 이거는 그냥 모두는 그냥 할게요. 앞으로는 선생님이 읽으면 따라서 읽는 것도 계속 할 거니까 그것도 계속 해볼게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The Spaceship Explorer Approaches on Alien Planet. 그치? 자, 뭐야? 우주 탐사선이 approaches, 접근했습니다. 어디에? An alien planet. 뭐야? 외계 행성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approach라는 단어에 대한 유추 가볼까요? approach. 유추 봤어요? 자, 조심하세요. 자, approach라는 단어는요,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 조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어디어디에 접근하다라는 동사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어디어디에 접근하다. 근데, 얘는 왠지 접근하다라는 개념이면 어떤 장소에 접근하는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왠지 얘는 예시 나올 것 같지만 이때는 절대 전치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approach라는 동사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타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한다고요? 타동사. 그래서 얘 다음에는 무조건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alien planet 하고 나왔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두 번째, 자, alien이 뜻이 조심하셔야 돼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alien이 명사로 쓰이면 뭔 뜻이야? 외계인이라는 뜻이 있지만 외일령이 형용사로 쓰이면 외계의라는 뜻도 있고요. 내가 낯선이라는 뜻도 있어요. 아셨죠? 근데 이때 에일리언은 그러면 명사로 쓰인 걸까요? 형용사로 쓰인 걸까요? 형용사로 쓰인 거겠죠? 그러면 외계행성 이렇게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실게요. 자, 사이언스 오피서 했지? 자, 사이언스 오피서가 말이 돼요. 캡틴, 성장님. The computer found life forms on planet Earth. 네, 자, 컴퓨터가 found, 찾아냈어요. 뭐를요? Life forms, 뭐야? 생명체를요. 어디에서요? 행성 3에서요. 자, 여기서 form이라는 단어에 한번 비추고 보세요. Firm. 자, form이라는 단어도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form이라는 애는요.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명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자, from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있으면은요, 무엇을 형성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 돼요. 하지만 이 from이라는 단어가 뭐가 되면, 명사가 되면은요, 무슨 형태라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이때는 뭘로 쓰인 거예요? 형태로 쓰였죠. 그쵸? 자, 계속해볼게요. That's good news. 자, 좋은 소식이네요. Are they intelligent? 이제 얘네들은 진짜 지능이 있나요? 그랬지. 자, many are 대부분이 그렇지만, but 하지만 one kind is invading the habitats of the others. 됐지? 자, 많은 사람들이 뭐야? 지능이 있어요. but 하지만 one kind 이제 한 가지 kind 있어. 자, 이때 얘들아 kind 이때 kind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kind 우리 형용사로 알 때는 무슨 뜻으로 알고 있니? 친절한 이런 뜻으로 알고 있지만 이때 kind는 뭘로 쓰였냐면요, 명사로 쓰였습니다. 뭘로 쓰였다고요? 명사.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종류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뭐라고 중요한다고요? 종류. 그래서 이때 kind는요, 종류로 쓰였을 때는 type이라는 애나 sort라는 애 정도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봐라, 한 가지 종류가요. is invading 침략하고 있습니다. the habitat 지금 뭐야? 다른 뭐야? 뭐를요? 거주지들이라고요. 뭐야? 다른 종류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habitat. 자, habitat 무슨 뜻이었어 선생님이? 거주지라고 했죠. 거주지. 자, 이거 꼭 주의하세요. 자, and 그리고요. it 그것은요. is slowly destroying 그것은요. 천천히 그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지? 자, 그럼 질문. 이때 뱀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앞에 나온 habitat을 받아들이는 거겠죠. 그쵸? 자, 계속해서 볼게요. That's natural. 그건 자연스럽잖아. Isn't it?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지. Life forms, 생명체들은 it, 먹어요. 다른 생명체들을요. To survive. 자, 읽어봐요. To survive. 읽어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이거 국법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자, survive는 원래 뜻이 뭐였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살아남다라는 품사가 뭐였어요? 동사였죠? 이렇게 동사에다가 뭘 붙이면요? to를 붙여버리면요, 얘는 더 이상 동사가 되지 않습니다. 얘를 갖다가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사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한다고요? 부정사. 자, 근데 이 부정사라는 애는요, 문장에서 크게 몇 가지로 쓰일 수 있냐면 세 가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쓰일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얘가 명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얘가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얘가
부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얘는 해석을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는 것. 그래서 얘는 어디 자리에 넣느냐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형용사적일 때 쓰일 경우에는요, 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원이 나오는 경우는요, 이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하나의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요, 뭐뭐 할 혹은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세 번째, 얘가 부사로 쓰이게 될 때는요, 얘를 뭐뭐 하기 위해 정도로 해석을 해줘요.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때 to survive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뭘로 쓰였을까요, 여러분? 부사로 쓰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하기 위해로 해석되니까 얘는 결국 부사로 쓰인 거고, 부사는 뭐가 되죠? 수식어가 되는 거니까 얘는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3형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죠? 왜 해석해보면 다른 생명체들은 먹어요. 또 다른 생명체를 뭐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것도 조심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때 to survive 뭐뭐하기 위해서는요, 뭘로 바꿀 수도 있냐면요, in order to survive로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세요. 아셨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Yes, sir. 자, 네, 네, sir. 자, these life forms. 자, 이러한 생명체들은요, doing more than that. 그치? 자, 이 more than은 이때 해석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over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라 해석하면 된다고요? over. over이 무슨 뜻이에요? 뭐 이상이라는 뜻이죠. 뭐야? 그러면 이것 이상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대시 가리키는 건 뭘까? 앞에 나온 문장 말하는 거겠지. 자, they are greedy. 걔네들은 욕심이 많아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y burn. 그들은 태워요. Fuel. Fuel이 무슨 뜻이야, 얘들아? 연료라는 뜻이야, 연료. 연료를 태워요. 뭘 위해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요. And 그리고요, that. 그것이요. 자, 이때 대시 가리키는 게 뭐겠어요? 앞에 나온 이 문장 전체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is killing, 죽입니다. 많은 plants, 식물들을요. Eventually, 결국, eventually 하면 결국이란 뜻이에요. Eventually, 결국, the plant, 그 plant는요, will run out. 그쵸? 자, run out 스타일 쭉 보세요. Will run out. 자, 좀 조심하세요. 자, 우리 이 run이라는 동사 좀 잘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첫 번째. 이 run이라는 애, 우리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뛰다, 달리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이 run이요, 이거 말고도 많은 뜻이 있으니까 좀 암기를 해놔야 돼요. 첫 번째, run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간이 흐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뭔 뜻이냐고요? 시간이 흐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un이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run이 뭐가 있냐면요,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운영하다. 근데 run이요, 또 뭐 또 있냐면요, run 다음에 out이 있잖아요. 뭐뭇을 소모하다 아니면 고갈시키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이때는 이 run out이 요 뜻으로 쓰였겠죠. 그쵸? 해석을 해보면 식물들이 뭐야? 고갈되어질 거예요. and 그리고요, 모든 생명체들은요, will blank 할 거예요. 했죠? 자, 그러면 여기 blank는 이 run out하고 비슷한 의미의 동사가 들어와야겠죠? 그쵸? 자, 우리 이거 이따 해보고요. That is not so intelligent. 걔네들은 지적인 게 아니지 않니? 라고 말했어. 자, 그리고 말했어. 자, who are invading my home? 누가 생명체를, 생명체를 침략하는 게 누굽니까? 라고 했죠.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이때 invading과
이때 인베이딩을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동사예요. 동사에 ing를 붙이면요, 얘도 더 이상 동사가 안 돼요. 오케이? 근데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얘는 영어에서 크게 두 가지 것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것으로 쓰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것. 하나는 동명사라는 I로 쓰일 수 있고요. 하나는 현재 분사라는 I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ing가 동명사로 쓰일 때는요, 말 그대로 뭐처럼 쓰이냐면요, 명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아셨어요? 근데 ing가 현재 분사로 쓰이면 얘는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뭐처럼 쓰인다고요? 형용사처럼. 그러면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똑같은 ing가 다른 품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I am riding a bike. 자, 그럼 이때는 나는 자전거를 타는 것이야? 아니면 자전거를 타는 중이야? 다른 것을 타는 중이니까 이때 이 라이딩은 형용사 같이 쓰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봐봐. My hobby, 뭐야? 나의 취미는 is, 이해해요. Riding a bike, 뭐야? 자전거를 타는 것, 이해해요. 했어. 그럼 이때 이 라이딩은 것이야, 중이야? 것이지. 그럼 얘는 뭘로 쓰인 거야? 명사로 쓰인 거야. 이해했어? 근데 봐봐. 아까 전에 인베이드 뭐라 했었지? 침략하다 했지. 근데 ing부터네. 침략하는 것이야. 침략하는 생명체야. 침략하는 생명체겠지. 그럼 이때 인베이드는 분사가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do they know about this?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나요? 라는 뜻이지. 자, 그래서 말했지. They are called. 걔네들을 불려요. 뭐라고 불리는데요? 인간이라고 불려요. 라고 하면 되겠죠. Their scientist. 그들의 과학자들은 knows it. 이것을 알아요. But, 그럼 이때 이 시간에 킨 게 뭐야? 이때 이 시간에 킨 게 뭐야? 앞에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자, but, 하지만 the others, 뭐야? 다른 사람들은요, are not changing. 뭐 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때 ing는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뭐 하는 중, 이렇게 해석해야 하겠죠. 뭐야? 그들의 행동을. Should we destroy them? 우리가 그들에게 뭐해야? 자, 뭐할 계획이 좋아야 되나요? 그들, 우리가 그들을 파괴해야만 할까요? 그랬지. 근데 아래 뭐니까? No, not yet. 아직은 아니야. Let's give them. 우리 그들에게 줘보자. 뭐를요? 찬스, 기회를 줘보자 했어. 자, 근데 뒤에 뭐 나왔지? To change 나왔지? 그치? 자, change는 어떤 뜻이야? 바꾸다야. 근데 앞에 to가 붙었네. 선생님, to가 붙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아까 전에 to 명사가 크게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있었죠? 명사로 쓰이냐, 형용사로 쓰이냐, 부사로 쓰이냐 했는데 이때 그럼 to change는 뭘로 쓰였을까요? 형용사로 쓰였겠죠. 왜? 명사 뒤에 뭐가 붙으면 to 부정사가 붙으면 얘는 해서 어떻게 되나요? 뭐뭐 하는, 뭐뭐 할 명사라고 해석한다고요. 그럼 이것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할 기회라고 해석해 주니까 이때 to change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거 형태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send a warning. 우리 뭘 보내자? 경고를 보내자 했지. 자,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원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 알겠죠? 경고하다예요. 아시죠? 근데 원에다가 뭘 붙이니까? ing 붙이니까 얘는 명사로 뭐가 됐지? 경고가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어때요? 해만 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전 거보다 좀 더 어렵죠? 이전 거, 이전에 수업하다 온 거 아니야? 맞지? 이전 거보다 좀 더 어렵죠? 근데 막 어렵진 않지? 할만 할 것 같지? 어려워?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얘들이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이거 더 어려운 걸로 넘어갈 거야. 할만 할 것 같아? 할만 할 것 같아?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 정도로 가는 걸로 하자. 자. 자, 근데 우리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영어에는요 형용사가 있는데, 자,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지? 얘들아, 형용사 첫 번째는 뭐야? 명사의 앞이나 명사의 뒤에서 명사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뭐 자리에서? 보어 자리에 나와서 보충 설명을 해주지. 그게 형용사야. 예를 들어서 추티 있어. 추티. 추티에서 선생님 이름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지. 근데 앞에다 두 글자 붙였죠. 미친 추티 그랬어. 그러면 이 미친은 뭘 끌어주는 거지? 추티를 끌어주는 거야. 그럼 이때 이 미친을 갖다가 우리 품사 뭐라고 해? 형용사라고 해. 그치? 자, 근데 질문. 우리나라 말은 미친 추티라고 하지 추티 미친이라고 해야 안 해? 안 하지. 하지만 영어는 미친 추티도 되고 추티 미친도 돼. 이 말의 뜻은 뭐야? 형용사가 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근데 잘 들어. 형용사 중에 형용사 구라는 게 있는데 구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분사라는 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분사라는 애가 있어요. 어쨌든 얘는 형용사야. 근데 분사는 어떤 애들을 분사를 하냐? 동사에 ing를 붙여주는 애나 아니면 동사에 pp를 써주는 애들을 갖다가 우리는 분사라고 해요. 문법 시간에 그거 배웠어요? 혹시 불규칙 과거 동사? 어? go, went, gone 될 때 나오는 그 gone. 그치? 그 pp 말하는 거야. 자, 이때 ing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분사라고 PP를 갖다가 우리는 과거 분사라고 해요. 어쨌든 간 얘네들은 뭐다? 동사로 만들어진 형용사다 라는 걸 알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ing와 pp가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해석과 쓰임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것이 달라져요. 자, ing는 어떨 때 쓰냐면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일 때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했었지?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ing 쓰는 거예요. 근데 pp는 뭐의 뜻이냐면요, 수동이거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수동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뭐뭐 된, 뭐뭐 당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pp를 써요. 자, 근데 봐봐. 그럼 여기 봐봐. 어떤 식의 차이점이 있는지 봐봐. 자, 이런 생명체가 하는 중이에요. 얘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ing 쓴 거예요. 근데 아래 거 보세요. 콜이 무슨 뜻이죠? 부르다야.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리우는 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ing를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이런 게 뭐다? 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ing는 뭐뭐하는 중, 뭐뭐하는 이라고 해석하고 pp는 뭐뭐된, 뭐뭐당한 이라고 해석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해석 다 해줬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문장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66페이지, 67페이지 문장 한번 빨리 풀어보세요.
방금 한게 15가였죠. 됐으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자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지. 자 정답 보니까요 정답 2번이 돼야겠죠.
인간은 멈춰야 해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2번이 됩니다. 자, 1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캡틴은 필요해요. 굿 저지먼트, 좋은 판단이. 저지먼트는 판단이란 뜻이에요. 3번. 자, 이거 배표쳐놓을래요? 자, 우리 프로텍트에다 통과해주시고요. 이거 됐어요. 그냥 이거 그냥 듣고 넘겨요. 인간은 보호해야 해요. 스스로를 누구로부터? 외계인으로부터. 자, 그 다음 것도 오늘 과학은 줍니다. 인간에게 뭐를요? 많은 힘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 몇 번이죠? 2번.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행성 3에서 한 생명체가 나머지 생명체들을 위협한다 했죠? 자, 답의 근거가 몇 번째 줄에 있죠? 답의 근거가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네. 여기 나오죠? But, 하지만 one kind is invading hatches and It is slowly destroying them 하고 나오죠? 이 부분이 답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볼게요.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것. 자, 뭐죠? 자, 빈칸 뭐였었어요? 자, 고갈될 것이고 그 생명체들은 뭐 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나이가 돼야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러한 생명체들은 그 이상의 것들이에요. 식물이야, 인간이야? 인간이니까 humans 적어주면 되겠죠. 3번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그들은 태워요. 뭐를요? 연료를요. 편안함과 오락거리를 위해서요. And 그리고 그들은요 죽여요. 뭐를? 많은 식물들을. 결국 식물들은 고갈될 거예요. 있지? 자, 정답 1번이죠. 2번이겠죠, 2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 글 뒤에 이어진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 몇 번이겠죠? 2번이 되겠죠. 인간은 뭘 받고요? 경고를 받고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가 되니까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머리 한번 해봅시다. 어디 이겼고요? 네, 그 다음 1번. 잠깐만. 2번이라고 해서 예를 만들어서 생각했어요. 잠깐만. 요거? 아, 이거 1번이야, 1번. 선생님은 잘못 봤어. 이거 1번이야. 알았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볼게. 자, 스페이스쉽, 우주선은요. 발견했어요. 생명체를 어디에서? 외계, 뭐야? 행성에서. 하지만, 한, 뭐가? 종류가 is invading 다른 종의 뭐를? 거주지를 침략하는 거지? 거주지 영어로 뭐였죠? have it, had 하면서 얘기했죠. 자, 그들이 뭐래요? 인간이었어요. 그들은 뭐 했죠? 태웠어요. 연료를 pure and 그리고요 식물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은 뭐 할 거예요? 결국에 뭐 하게 될 거예요? 죽게 될 거니까 will die로 써주시면 돼요. 아셨죠? destroy는 무슨 뜻이야? 파괴하다지. 파괴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죽게 되는 거니까 다이가 되겠지. 자, 이때 보자. 그들의 과학자들은 알아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하지만 인간들은 바꾸지 않아요. 그들의 뭐를? 행동을. 뭐야? behavior. 되겠죠? 자, 캡틴은 말합니다. 사이언스 오피스트에게 뭐 할 것을요? 경고를 보낼 것을요. 경고 영어로 봤죠? burning. 뭐 대신에 그것들을 파괴하는 것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늘 선생님하고 여기까지 해봤는데 어때? 쉬워? 어려워?